안녕하세요, 진쿡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전에 헬스를 갔다 왔는데요. 쌩얼이요, 쌩얼. 그래서 마스크 좀 낄게요. 오늘의 한끼 자취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김치찌개인데요. 김치하고 고기 끝이에요. 이제 뭐 양념, 소금이나 뭐 이런 건 들어가겠지만, 아, 냉동실에 파도 있으니까. 팥까지 해서 단세 가지 재료로만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졸리긴 한데요. 내일 아침에 밥 먹으라고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요. 왜냐면 저는 지금 간헐적? 간헐식? 간헐 그 단식 그거 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만들어볼까요? 자, 냉장고. 오늘의 메인 재료, 김치. 김치가 있고요. 고기 또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네. 제가 먹는 닭가슴살인데. 생 닭가슴살을 못 먹어서 막 닭가슴살 스테이크,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 사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메뉴는 파. 파 썰어서 냉동실에 넣는 거. 먼저 김치. 김치는 완전 생김치 이런 것보다 좀 익은 게 좋거든요? 익은 게 맛있어요. 대가리밖에 없네. 아니, 대가리밖에 없으면은 대가리를 버리면 되잖아요. 항상 귀찮게 대가리는 버리지 않고 그대로 또 놔둔다요? 진짜. 저는 살림 같은 거에는 소질이 없나 봐요. 귀찮은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크지 않게 가위로 그냥 대강대강 한 번씩만 잘라줄게요. 종이컵에 꽉 담으면 한컵 조금 넘게 나왔는데 국물 꽉 짜지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냥 딱 김치 건져가지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돼지고기 찌개용. 이거는 300g. 300g짜리인데 2,000원에 샀어요. 정육점에서. 뭐돈 주고 산 거는 2,000원짜리 찌개용 돼지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줍니다. 지금 500cc고요. 두컵 반이에요. 두컵 반, 500cc. 이제 그대로 끓여주기만 하면 끝. 끓여주기만 하면 끝인데 이제 간을 해야 돼요. 간은 이따가 하고 끓고 나서 7분간 끓일게요. 짠. 지금 10분 정도 끓였고요. 약간 김치찌개보다는 지금 김치국 같죠? 약간. 여기에 고춧가루 반 큰술 넣어주고요. 간장 티스푼 작은 숟갈로 하나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1차로 간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딱 간을 봤을 때딱 맞아버리면 안 돼요. 약간 싱겁다 할 정도로. 얼만큼 끓여주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김치 물은 정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찌개나 뭐든지 다 김치가 팍 익는 걸 좋아하거든요? 중약불로 자신이 원하는 김치에 무르기가 나올 때까지 끓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10분을 추가로 끓였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김치가 제가 원하는 만큼 익었는데, 요 두꺼운 부분은 아직 좀덜 물러졌죠? 김치찌개는 다음날 끓여먹는 게더 맛있잖아요. 어차피 룸메가 내일 아침밥으로 먹을 거기 때문에 내일 먹을 때또 끓이니까 내일이면 다 익을 거예요. 좀더 끓이면 돼요. 만약에 바로 드실 분들은. 이제 여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간을 하면 되는데요. 간장은 아까 넣었는데 더 추가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간장 맛밖에 안 나버리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맛소금이면 좋습니다. 왜냐면 맛소금에 LSD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맛있겠죠? 그리고 냉동실에 잠들어 있던 파. 파를 냉동실에 좀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파를 넣고 한번 끓여줍니다. 여기에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 김치가 너무 셔, 그러면은 김치를 한번 씻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설탕을 살짝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시지나 햄들 좀 넣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서 두장 정도 딱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부대찌개가 돼버려요. 그 대신에 치즈가 꼭 들어가야
부대찌개 맛이 나요. 부대찌개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고기도 큼직큼직하게 들어있고 아주 맛있게 잘 됐습니다. 오늘 요리 끝!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 진짜 흰쌀밥 했다가 밥 비벼서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스크 쓴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이어트를 해도 영상은 올라가야 되니까 먹긴 먹어야겠는데 이게 너무 자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것도 솔직히 다이어트 할 때는 많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먹자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틀 뒤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먹방까지 하면 진짜 좋겠지만 오늘은 만드는 영상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짜 여러분 초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에다가 고기 대신에 참치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고기 안 넣고 그냥 소세지, 햄 같은 것만 넣고 그 다음에 치즈 넣으면은 진짜 부대찌개. 간장은 이제 좀 더 깊은 반 내라고 조금 넣어줬고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간은 소금으로 하는데 굳이 소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김치 자체가 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치 국물을 꼭 짜서 한 것도 아니고 국물도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치가 맛있으면은 실패할 수 없는 레시피입니다. 김치가 너무 시다 하면은 설탕 조금 넣거나 아니면 김치를 한번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그냥 진짜 초간단 이제 2,000원 든 김치찌개 만들기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하는 간단한 요리나 먹어봤으면 요리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대 사이즈나 뭐 특별한 요리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